저렴하지만 진짜 맛있는 인생 반찬 이대로만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새송이 볶음 요리 한번 해볼게요. 새송이 버섯은 한 봉지 400g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깨끗하게 손질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 볼게요. 파는 45g 정도 되고요. 이건 아주 송송 한번 썰어 볼게요. 새송이 버섯 넣어 줄게요. 기름은 안 넣고 그냥 볶아 줄 거예요. 이렇게 팬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은 여기다가 기름 대신 저는 물을 좀 넣어줄 거예요. 물 2스푼 넣어줄게요. 이렇게 팬에다가 넣어주세요. 새송이 버섯은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볶아놓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좀 익기 시작했죠. 여기다 마늘 1스푼, 참치액 1스푼 다 넣어줄게요. 불은 그냥 강불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다 익었어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괜찮습니다. 그만 이제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불 끈 상태에서 들기름 1스푼, 이거는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 2스푼 넣어줄 거예요. 들깨가루를 넣으면 아주 맛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금 2꼬집, 들깨가루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더 추가하셔도 돼요. 이제 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간 한번 볼게요. 아주 쫄깃하면서 너무 맛있네요. 취향에 맞게 또 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은 간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쫄깃하게 맛있는 들깨 새송이 볶음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레시피 잊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